드디어 우리도 승천할 수 있게 되었네. 모두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. 저것은 천자탄이 아닌가? 그래 맞네. 이 무기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자네 덕에 이제 더 이상 유령으로 떠돌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. 고맙네. 아, 뭐려. 우린 그냥 때가 되었어. 더 이상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됐어. 고맙네. 정말 고마워. 잊지 않겠네. 고마워. 그곳에선 슬픈 일 없이 행복하세요. 이장 할머니. 이장 할머니요. 응? 이장 할머니가 부탁했다고요. 아저씨를 도와달라고. 어디 갔지? 그게 무슨 소린가? 이장 할머니라니? 이장님은 이 무기가 습격했을 때 우리와 같이 돌아가셨는데. 그게 무슨? 하지만 분명 할머니가 우리한테 말해줬다고요. 할머니! 할머니! 이분들인가? 고마워요.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셔서. 아, 예. 이게 대체 이장 할머니가 어떻게? 고마워요. 이게 뭐야?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? 뭐야? 왜 할머니가 저 사람들하고 있냐고? 왜 그런지 알고 싶니? 뭐야? 누구야? 누구긴? 너희들이 그리워서 한달음에 달려온 톡톡! 지투 마녀지! 이것이 뭡니까요? 스파키 맥기! 뭐야 이게? 가소로운 것들 같으니. 넌 지투 마녀! 함정이었어! 모든 게 함정이었었던 거야! 고마워 원숭이. 너희들 덕에 이 귀한 보물을 한 번에 손에 넣었네. 이 자식이 순수의 전자탄을 빼앗겼어. 그러니까 말이야, 머리를 쓸 줄 알아야지. 그랬으면 이렇게 쉽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. 샤오! 그냥 한숨 잔다고 생각하렴. 그럼 대마왕 폐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보자꾸나. 거기서! 무리하지 마, 원숭이. 그렇게 무리하면 독이 더 빨리 퍼진다고. 그럼 죽을 수도 있을 텐데. 그렇다고 해도 너에게 전설의 전자탄을 넘길 순 없어!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른 불길이여!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! 마녀 많이 약해졌는걸? 그러니까 전설의 전자탄 내놔! 너희들이 그걸 갖고 대마왕을 부활시키게 내버려두진 않아! 역시 너희들이
이대로 살려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네. 대마왕 폐하의 앞길에 방해가 될 녀석들. 여기서 처리하지 마! 어? 전설의 청자탄? 사고해라 원숭이! 수천 년간 봉인되었던 전설의 힘을 보여주마! 끝내주마. 용사님! 위험해, 어구! 어구! 전설의 청자탄을... 정말 포기를 모르는 녀석이구나. 하지만 더 이상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. 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지. 어? 뭐지? 뭐긴 너희들의 카드 암흑의 공간이지. 앞으로 열릴 악의 세상을 보는 것보단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저 공간 안에 갇혀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. 그러니 이제 그만 사라져라! 그럼 이제 돌아가 볼까? 어떻게 이 녀석 따위가? 안타까워 탐영마와. 그래, 전설의 천자탄을 찾아왔느냐? 네, 여기. 드디어. 드디어 손에 넣었구나. 폐하, 때가 왔습니다. 이제 전설의 천자탄의 힘을 빌려 부활하실 시간입니다. 그리고 이 세상을 손에 넣으셔야지요. 그래, 이제 3000년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을 때 사라졌던 나의 육신을 되찾고 온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라! 힘을 초월하는 생명의 기운이여! 숨결을 잃은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! 다시 부! 살완! 아,
드리옵니다. 대마왕 폐하! 어? 대마왕? 대체 어떻게? 이놈의 육신 잘 빌렸었다. 뭐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보답으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마. 지면에서 꿈틀대는 광령들의 원한이여.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일깨우 악으로 물들여라. 마귀마! 뭐야 이건! 이 타락 마왕, 대마왕 폐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. 좋다. 이제 이 발 밑에 세상을 무릎 꿇릴 때 솟아올라라, 어둠의 힘이여!